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뭔가 다른 모습이 나타날지, 오늘 막판에 외국인 매수가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내일 외국인 매수는 들어올 수 있을지 시장의 전반적인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미리보기 오늘은 태양투자자문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막판에 결국에는 코스피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뭐 어쨌든 색깔을 바꿨습니다. 뭐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은 또 미국 시장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일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세요? 일단 코스피가 최근 연속 8일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2000년 이후에서 8일 연속 하락한 경우는 8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는 반등이 좀, 패턴적으로는 반등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반등을 좀 하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키 맞추기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만의 총통선거가 1월 13일에 있었는데요. 라이칭더가 당선이 됐습니다. 라이칭더는 친미 반중 성향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 위기가 좀 더 고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쵸, 추가적으로도 앞으로 더 이슈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슈화가 될 수 있고, 거기 미중 무역 분쟁이 부각이 된다면 히토류 테마가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가장 핫했던 게 아무래도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의 동시 위기라는 뉴스 때문일 것 같습니다. 홍해 수아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무역 물동량의 10%에서 15%를 담당하고 있고,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은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물동량의 16%, 원유 수입은 70% 이상이 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지난달 중순부터 이 해협 위기는 계속 있어서 홍해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물류 대란이 지속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마도 오늘 굉장히 순환매가 많이 된 모습인데, 실제로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수송로가 바뀌면서 부품이 부족해진 탓에 이제 베를린에 있는 기가팩토리 공장이 2주간 문을 좀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 위주의 그런 수급이, 핵심 부품들이 공장이 다 중국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은 원유나 천연가스까지도 테마가 굉장히 강세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역시도 이런 게 단기간 끝난 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홍해 군사 분쟁이 장기화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안 끝났죠.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류 에너지 테마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해운, 식량, 물류 테마들이 계속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상당히 좀 높은 부분입니다. 지금 주가 위치가. 네. 그래서 조정이 올 때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테마는 대장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흥아해운, 그리고 유가는 흥구석유, 천연가스는 대성에너지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은 또 식량 관련된 부분으로서 그 신송홀딩스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신송홀딩스까지 포함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두시고, 조정을 받을 때 네, 조금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네, 또 지수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때는 8일 연속으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가치 투자주나 아니면 실적주에는 조금 수급이 쏠리기가 힘들고, 그 네, 원금 회복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마주로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전 세계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어쨌든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의 반발 매수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를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서 조금 더 공략해볼 만한 섹터나 이 업종을 어떤 걸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무래도 그 대만 총통 선거에 따른 그런 히토류 관련 네네네, 테마를 언급드렸었는데, 그런 라이징더의 당선으로 통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늘어날 것이고, 히토류 테마에서 가장 먼저 좀 움직일 수 있는 게 유니온 머티리얼즈인데, 저는 유니온을 준비했습니다. 종목으로 바로 볼게요, 그러면. 예.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네. 네, 시초가 공략주로 유니온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볼까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 5월에 급등을 굉장히 많이 한 모습을 보입니다. 12,000원대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히토류 자석 수출 금지 모멘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총통 선거를 통해서 무역 분쟁이 불거진다면 히토류가 네. 다시 부각받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6,000원, 6,300원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12,000원 대비해서는 반 정도, 반토막 네.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거의 6개월 동안의 박스권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12월 5일날 요소수 관련 모멘텀으로 인해서 1,29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졌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수준입니다. 1,000억 원 수준에서 1,290억의 거래대금이 터졌고 그러게요. 유통 물량은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6개월간에 이제 뭔가 준비가 좀 끝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테마 특성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재무제표나 이런 거를 투자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패스하셔도 좋고 테마적인 접근에서 본다면 무역 분쟁 테마를 조금 선점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가는 전일 종가인 6,360원 이하로 분할 매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일단 이 박스권 상단 7,000원 근처에 한번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목표가는 6,900원, 손절가는 4,540원으로 조금 제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 5,450원인가요? 4,450원? 5,450원. 예. 5,450원으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주말 사이에 대만 쪽에서 선거, 총통 선거가 끝이 났는데 여기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워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니온은 중장기적인 투자는 보다는 이 이슈에 반응이 왔을 때 트레이딩하고 빨리 수익 챙기는 전략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시총 대비해서 그래도 실적이 계속 증가하기보다는 테마성으로 항상 움직여왔던 과거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고 테마도 그 반복 속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니온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내일장에 볼 만한 유망한 섹터나 업종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관되어 있는 물류나 에너지 관련 테마를 좀 보면 좋겠다라고 내일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고 유니온은 또 특히 내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홍성구 수석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